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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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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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 생활입니다. 오늘은 핑크폰클레이 나라의 엄마 상어, 아빠 상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클레이 네 색상이 들어있고요. 토이저러스에서 1,7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찹찹이랑 같이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쏙 빠지긴 하는데요. 여기 안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고요. 상어 만드는 방법이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따라하면 만들 수가 있네요. 아, 이거는 들어있는 유가 다 마르고 마른 다음에 클레이 뒤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장식하려고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준비물이 적혀 있는데요. 물티슈하고 점토칼이 있으면 더 좋대요. 물티슈는 있고 점토칼은 없는데 집에 있는 뭐 가위나 이쑤시개나 칼 같은 걸 운용해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색 만들기, 색 혼합하기 방법이 남아 있네요. 클레이에 비율을 조절해서 색깔을 섞으면 이제 다른 색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클레이에 유성 물감이나 사인펜을 섞으면 또 다양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특히 눈은 흰색 클레이에 검정색 사인펜을 섞으면 또색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꿀팁이네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핑크색 엄마 상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파란색 관상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게 네, 만들게요. 크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체가 아니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한쪽 얼굴을 뾰족하게 만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그란 삼각김밥. 그다음에 이제 배하고 입 있는데 한이 정도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만약에 뭐 하얀색 같은 경우에 색이 섞이면 이렇게 뒤집어서 그색 부분을 감춘 다음에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시면 그 색깔이 없어집니다. 좀 쌌던 것 같아. 쫀득쫀득. 님 너무 큰거 아니야? 그런가? 아, 그러네. 내 입속을 만들 건데요. 입은 색 혼합하기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입속이니까 약간 자줏빛이 띄어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에다가 이렇게 유성 깜장색을 좀 칠해가지고 조물조물 해주시면 좀 진한 자줏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이 거뭇거뭇 변하는 게 보이시죠? 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뭔가 곰돌이 입 같기도 해. 곰돌이 코 같은데? 곰돌이 코, 맞아, 맞아. 발은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발을 잘라, 잘라. 이 설명서에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점토칼로 이렇게 칼집을 내서 이빨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가위로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서 이렇게 해도 이빨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번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전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이빨 붙이는 게 어렵다. 이렇게 했으면 이 빨간색은 입술을 만드는 거래. 이렇게 빨갛게 만들어서 얘는 이게 입술이래. 이게 아랫입술. 윗입술은 사람 진짜 입술처럼 위에 하트 모양 만들어서 붙여줘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클릭기를 눌렀어. 약간 윗입술은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만들어줘야 돼. 이게 가운데. 큰 난관이 붙여. 그거 같아, 베놈. 응? 베놈. 왜? 베놈 입술 같아. 아우, 이해됐다. 아, 힘들어. 네 입술 만들 차례야. 입술을 만들어야 돼? 아빠 상어도? 아빠 상어는 없나? 아빠 상어는 없어. 아빠 상어는 이제 눈 하면 될것 같은데. 맞네, 아빠 상어 입술 없네. 아휴. 그러면 지느러미 꼬리. 오케이.
지느러미가 왜 이렇게 안 무섭지? 뭐 이상한데? 좀 더 날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날렵하게? 이제 좀 샤프하지? 뭐 이상한데? 아, 왜? 뭔가 독감이 도끼미 느낌 나지 않아 그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아니야. 내 지느러미 만들 거야. 난 영상이 더 걱정돼. 야미도우처럼 될 것 같아. 쓰지 말까요? 이게 가슴 지느러미거든? 응. 이제 꼬리를 만들게요. 이게 꼬리야. 어? 뭐라고? 꼬. 어 맞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당황스럽다 진짜. 이거 상황 맞지? 뭐지?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캐릭터 아니야? 캐릭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흰색에다가 이렇게 이걸로 콧구멍도 만들어야 돼? 이거 여자 상어가 더 힘드네. 나 눈썹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 눈썹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보니까 촬영되고 있는 모습 봐. 내 거 악어다. 악어란다 상어인데. 파란 색을 너무 했었나 봐. 응? 꼬리 만드는 게 좀 모자르네. 엄마 상어가 더 힘들구나. 엄마 상어가 뭐가 맞네. 입술도 그러니까. 있고. 이거 아빠 상어야 근데? 응. 완성된 거야? 응.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왜? 왜 뭐가 달라? 단데? 뭐가 달라? 왜 이렇게 당당해? 뭐가 달라? 뭐가 다른 게 완전 다르잖아. 최면은 걸어야 돼. 이게 어? 괜찮다, 상상 속의 상어다, 상상 속의 상어. 지금 이 카메라 각도상으로 보면 완전 엉망으로 나왔는데 응. 세우면 좀 괜찮더라고. 거짓말 하지 마. 아 진짜 방금 그 뻔뻔한 건 뭐지? 뭔가 초밥 만드는 것 같다. 눈이야. 초밥이라니 눈이야. 아 진짜 하드캐리다.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뭐냐. 내 쪽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닌가? 이거 뭐냐 진짜. 눈썹 좀 붙여봐. 눈썹 붙이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눈썹 붙이면 괜찮아지는 거 맞아? 몰라. 일단 뭐 해야 하는 거. 근데 이게 이 입술이 약간 코같이 느껴진다. 입술 너무 큰가? 너무 코봉이 같나? 괜찮아. 이게 뭐 우리 실력인데 어떻게 하겠어. 나랑 괜찮은데 사진으로 보니까? 응? 왜 코봉 너무 큰 거 같아. 반짝이쪽에서 아, 진짜 못 살겠다. 진짜 너무 그림이랑 다른데 어떡하지? 짜잔! 짜잔!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루. 죄송합니다. 뚜루뚜루뚜루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떨어지려고 그래. 저는 아빠 상어를 저는 엄마 상어를 만들어봤어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비교는 하지 않았으면 나랑 비슷한데? 뭐 이렇게 봐야. 힘들어. 이렇게 봐야. 나랑 비슷해? 이렇게 봐야. 오늘은 종이나라에서 나온 핑크퐁 클레이 나라 엄마 상어와 아빠 상어를 만들 수 있어요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클레이로 엄마 상어, 아빠 상어를 만든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루가 지나면 이제 클레이가 좀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럼 그 뒤쪽에 뭐 양면 테이프나 자석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엄마 상어는 뒤에 자석을 붙여서 이렇게 냉장고에 메모지 같은 걸 꽂을 때 쓸 수 있는 자석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두 번째 아빠 상어. 저희가 만든 클레이의 활용 팁인데요. 이렇게 가방에 부착을 해도 그냥 단순히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뭐 책장이나 뭐 침대 머리막 이런 가구에도 양면 테이프나 이런 테이프들 활용해가지고 붙여두시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응용해 보세요.